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부터는 샴푸하고 나서요. 여기 보이시죠?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다가 저희가 탱고 영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엉킴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부드럽고 피부층을 보호하는 거죠. 윤기도 발인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이라고 해서 얘가 용량이 굉장히 커요. 네, 1000ml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놀랍지 않나요? 약간 색상도 더 예뻐진 것 같고 네, 엉킴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바르셨는데 우리 시술해주신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느낌이 어떠세요? 네. 아, 그래요? 응. 아, 그렇죠? 네. 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향이 되게 달콤한 향이 나요. 그러시구나. 제가 봐도, 지금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편안하면서, 네, 놀랍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이 손상이 있고 탈색이 됐을 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적극 추천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 또 선생님 어떤 느낌이 나세요? 신상계 탈색 모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핸들링을 해줬더니 처음과 다르게 좀 더 촉촉함이 느껴지고요. 네. 윤기도 더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수분이 좀 많이 머금는 거죠? 그죠? 수분도 많아 보이죠? 네네. 이야, 멋있습니다. 네. 적극 추천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전판도 가능하겠네요? 네, 우리 고객님 느낌이 지금 모발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만져보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네, 부드럽고 또 큐티클층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아르간 네, 케라틴 마스크. 네, 적극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피카에서는 전문적으로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전용 샴푸와 또 이렇게 마스크팩이 나왔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추천하시고요. 또 많이 사용해 보세요. 자, 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저희가 결과치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샴푸하고요. 또 마스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빗질 한번 해 주실래요? 자, 보시면 네. 이야,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빗질이 된다는 게 신기하죠?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네, 향수가 제일 개운하게 나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색상도 지금 안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뜯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놀라운데요. 자, 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쿠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너리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습도 촉촉하고 보습이 있고 태색을 반지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크처럼 비다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라이트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네. 저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탈색하시죠? 그죠? 머리들이. 그러고 나서 네, 매직하러 오시면 굉장히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그냥 클리닉 하세요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홈케어로 할 수 있고 저희가 샵에서도 전용으로 쓸 수 있고 너무 좋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많이 한번 또 홍보 많이 하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번엔 여기 보시면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가 있죠? 네, 친구로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또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는 손상된 모발에다 또 부서지기 쉬운 모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같이 다공성 모발 탈색해서 다공성 모발에 도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에 엉킴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요. 그래서 또 깊게 영양이 깊게 들어가게 그다음에 부드러움, 윤기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용량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계속해서 도포하고 저희가 또 마무리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포하고 나서 물론 헹궈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미스트를 해서 제가 15분 둘 거예요. 하고 나서 헹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향은 어떤 것 같아요?
달달한 냄새예요. 달달해요? 느낌은 어떠세요? 확실히 3분부터 샤크정 핀트로 발랐을 때 네. 탈색 머리 바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래가지고 네. 혹시 발림성도 좋고 네. 입질도 한 번에 아 진짜 놀랍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샴푸하고 나오면 엉켜있잖아요. 그죠? 근데 엉켜있지가 않고 와 그죠? 대단하네요. 그죠?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장님들한테 희소식 전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네,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네. 자,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준 제품은 지금 뭐냐면 탈색으로 인해서 푸석푸석하고요. 큐티클증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인데 여기에 저희 보면 인텐스 프로틴 글래머 샴푸예요. 이 친구로 샴푸를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인텐스 프로틴 네 마스크예요. 글래머 마스크 이 친구로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자 보시면 어때요? 저희 요 크리스탈 에센스가 있어요. 오일. 근데 얘가 굉장히 라이트해요. 네, 순식물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영양도 보급을 하면서 네, 가벼우면서 네, 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향도 되게 좋고 네, 모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쁘죠? 건강해진 것 같죠? 네, 너무 좋은 또 제품을 저희 희소식이네요. 네, 우리 디자인 우리 선생님들한테나 우리 헤어샵에서 요즘에 탈색도 많이 하고 손상이 많은데 적당한 그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어떤 트리트먼트 네, 또 원장님들도 한번 또 사용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자,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예요. 네, 근데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많이 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예, 굉장히 이렇게 라이트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탈이라 해서 너리싱이라 그래가지고 영양 공급도 되고, 그 다음에 보습하고 촉촉해요. 모이스처리지. 그 다음에 브라이토닝이라 그래서 탈색도 방지가 되는 그런 에센스예요. 그래서 자, 이 친구를 한번 가볍게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이런 머리에 이렇게 그 딥해서 가라앉는다고 싫어하시는데 네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하자면은 우리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한번 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한번 쫙 돌아볼까요?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우리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해 보시고요. 또 시술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완전 건조를 막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와우, 볼륨감 엄청나죠? 네, 자, 아까 여기 가르마 있었어요. 여기 가마가 뽁 갈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저희 리퀴드 크리스탈 네, 에센스 오일인데 얘는 라이트예요. 딥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네, 우리 모발이 가느신 고객님들은 어떻다 그러세요? 나 오일 안 발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순식물성이고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또 멋을 내셨습니다. 근데 너무 깜찍하게 예쁘게 볼륨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선생님들도 또 참고하시고요. 우리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 또 예쁜 사진, 또 예쁜 작품에서 고객님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머릿결도 되게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네. 자, 우리가 주마들의 스타일에 있어서 뽀글한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볼륨이 있는 거 원하세요. 고객님 좋으세요? 네. 아까 만족해요. 네, 만족하시답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 오일 있죠? 이 친구가 굉장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예요. 라이트한데도 식물성 오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에 영양을 주면서 윤기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가는 머리에서 우리가 보면 원장님들이 손님 고객님들이 나는 가라앉는 게 싫어해서 오일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써도 돼요. 네. 굉장히 영양을 주면서 윤기가 나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트예요. 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볼까요? 네. 네. 자,
아이롱펌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그냥 이 맛. 이 맛에 아이롱 합니다. 네. 우리 고객님 잘 찾아오셨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작품 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